이렇게 되면 MVP 아 이번 라운드 굉장히 아쉽게 16위로 마무리가 됩니다.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 이거 쏩니다. 우리 네 명이야. 우리 네 명이야. 아니 도망가죠 지금 네. 테스나 해상 교전. 오 해상. 이야 해상 전투. 아, 별까 이런 게임이었군요. 그렇죠. 이런 그림도 나옵니다. 와 멋있어요. 이것이 영화 보는 거예요. 네. 멋있어요. 물론 역시. 숫자고는 네. 속도에서 제트스키가 훨씬 빨라가지고 도망가지만 이거 부딪히면 난리 날 뻔했어요. 펍지 처음에 광고할 때 해상 전투라든가 차량 타고 다니면서 멋지게 싸우는 거 트레일러 영상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과장 아니었습니다. 대회에서 진짜죠? 그림은 진짜 거의 사상 초유로 해상 교전이. 예. 그래서 SKT가 먼저 가고 있던 아프리카 프릭스 RS를 앞질러 가다 보니까 밀배에서 얼마 남지 않은 차량을 차지할 수 있는 네. 빠른 타이밍 안에 또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밀리터리 베이스를 기준으로 동해 네. 교전이 한번 있었고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해적왕이 되겠다 라는 네. 생각으로 일단 먼저 남쪽 지역에 좀 상륙을 해서 원하는 자리에 들어갔고 RS는 조금 더 상대적으로 저 동선이 좀 먼 그런 위치에 지금 떨어지게 됐죠.